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당군에 대해서 환인, 환웅. 여러분 이 전절 이야기 들어보셨죠? 뭐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의 영어로 어떻게 써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환인 reigned in heaven long time ago. 네. 환인은 오래전에 이제 하늘을 다스렸습니다. 이 reign이라는 건 이제 뭔가를 다스리고 군림하다라는 의미죠. The God had a son, 환웅. 그런데 이제 이 환인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He wanted to live on earth. 지구상에 살고 싶었다고 합니다. 땅에 내려가 살고 싶어요. So, 환인 sent him, his son, to earth with his ministers of rain, wind, and clouds. 자, 그래서 이제 지구를 보냈는데, 뭐, 비, 바람, 구름의 이런 minister, minister라는 건 이제 신하를 얘기하겠죠. 우리를 뭐, 우리 지금 minister 할 때는 뭐, 장관을 얘기할 때 이제 minister 쓰는데요. 이들을 같이 아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A bear and a tiger went to 환웅. 그러다가,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에게 와서 They said they wanted to become human. 우리도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환웅 told them to eat only garlic and mugwort for 100 days in a cave. 이제 환웅이 어떤 이제 지침을 줬냐면 마늘과 쑥이죠. 쑥. 오직 마늘과 쑥만을 얼마 동안 100 days, 100일 동안을 동굴 안에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he tiger failed. 자, 우리 육식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호랑이는 실패했지만 But the bear endured. 자, 곰은 견뎠습니다. For how long? For 100 days. The bear became a woman in only 21 days. Oh, I'm sorry. 21일 만에 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The bear woman, 웅녀, married 환웅. 그리고 이제 여자가 된 웅녀는요. 자, 환웅과 결혼을 했고요. Their son was the first king of Korea, 당군 왕건. 그래서 우리가 당군 멋이나 당군 전설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들의 자녀가 한국의 우리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던 당군 왕이었던 것이죠. According to tradition, he reigned over 1,000 years. 네, 전래에 따르면 1,000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네, 우리 뭐 익숙한 이야기인데 또 이렇게 영어로 읽으니까 좀 새롭네요. 자, 우리 crossword puzzle 풀어볼까요? Number one, a person appointed by or under the authority of a sovereign. 자, 어떤 그런 그 권위에 의해서, 권력자에서, 주권자에 의해서 지명된 이런 사람인 거죠. 너는 이거를 맡아서 해라. 우리가 관리, 신하, 장관 이런 minister라고 했죠. A plant having aromatic leaves and small greenish flower heads. 냄새, 아로마 향이 있고요. 그죠? 굉장히 냄새가 강하죠.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작고 푸르스름한 이런 꽃, 그 헤드를 갖고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쑥을 얘기하는 거고요. Mugwort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To rule as a sovereign. 자, 주권자로서 다스리다. Reign이란 말이 처음에 있었고요. To hold out against, sustain without impairment or yielding, undergo. 자, 뭔가를 계속 버텨내는 거죠.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에 이렇게 대항하면서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뭔가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그 뭔가 타협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거를 우리가 endure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Alright,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